How's it go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아이폰 10, 그리고 아이폰 XS 케이스 호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인데요. 요즘 꽤나 핫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어렵사리 구한 케이스 도면 영상을 보시면 아이폰 10과 XS 카메라 위치에 대한 도면상 수치가 다르게 잡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폰 10, XS가 정확하게 동일 규격은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일전에 제 개봉기 영상에서 10과 XS 카툭튀가 좀 달라 보인다는 구독자님 말씀을 제가 아니에요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아 정말 육안으로는 똑같아 보였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케이스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품 케이스 같은 경우 아이폰 10용이 단종되면서 아예 아이폰 XS로 이름이 바뀌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양쪽 호환에 있어서 둘 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억지로 끼우면 실리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늘어나서 될지 모르겠지만 가죽 같은 경우는 딱 맞게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10은 10용을, XS는 XS용을 확실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호환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셨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각 기종에 맞는 케이스를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되게 비싼 편이니까요. 둘째로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케이스, 뭐 소위 말하는 서드파티 벤더 제품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선보여드린 일본의 레이아웃사 제품 같은 경우는 카메라 홀이 딱 달라붙어 있는 슬림형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메라 위치가 다르더라도 커버가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0용을 XS에 사용한 경우가 제가 영상에 처음 보였던 내용이고요. 또한 UAG 같은 케이스 라인도 카메라 테두리 부분이 넉넉한 편이라 양쪽 사용이 다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슬림형 케이스 같은 제가 계속 다른 브랜드의 물건을 주문해서 받아보고 비교 중인데 홈페이지 자체에 XS와 10용 따로 주문할 수 있게 옵션이 되어 있거나 확실하게 다르게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구매하셔도 되지만 그런 내용이 없고 10과 XS가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판매처에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과 XS는 분명히 카메라 위치와 카툭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되더라도 완벽하게 호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주문하시기 전에 업체 측을 통해서 따로 제작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10, XS 케이스 이슈와 어떻게 케이스를 선택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라리 좀 아쉬운 게 고프로 7, 6 이런 것처럼 아예 대놓고 케이스 호환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디자인이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불만이 조금 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말도 하지 않고 10 케이스와 10 제품을 단종시키고 XS 디자인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내놓은 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되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 XS를 구매를 하셨거나 XS용 케이스, 10 케이스를 많이 구매를 하셨다면 영상을 참조하셔서 맞는 케이스, 맞는 상황에 맞는 종류로 변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